자, 이번 시간에는 AP 캘큘러스 AB와 BC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AP 캘큘러스 매스매틱은 공부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가르치는 티처로서 마음이 5층이나 아픕니다. 자, 저는 길 에듀 대치 유니업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AP 캘큘러스. 그래서 해외에 있는 학생들은 줌 또는 스카이라이프로 이용해서 수업을 1대1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학생들과 재외국민 특례학생 AP 매스매틱을 가르치고 있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론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AP 캘큘러스는 AB와 BC로 분류되고 있는데 우리가 명문대에서는 BC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BC가 약간 좀더 심도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P 캘큘러스는 전공 희망 분야에 관계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BC까지 좀 알면 좋겠지만 AB 단계까지도 알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대 계열 가는 경우에는 BC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난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캘큘러스에서는 수업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한국의 영어권 국제학교나 해외 진학반에서는 고등학교는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미국 또는 해외에 비교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P 캘큘러스를 오랫동안 가르쳐온 티처한테 배우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일반적으로 5점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스스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있는 능력.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AP 캘큘러스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을 반드시 필히 찾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만 쉽게 5점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 확립은 해외학교에서 배우는 기본 이론입니다. 이론, 지식 이런 걸 공식화를 시켜가지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를 암기한 공식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해외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까지 AP 캘큘러스 교재를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해둔 노트 또는 제가 직접 정리해둔 단권화된 노트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만들어 두었는데 이걸 교재로 사용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쉽게 고득점, 5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출제된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풀어보며 유형 정리와 실전 감각을 높이는 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올해 AP 캘큘러스 시험 날짜는 5월 8일입니다. 2021년입니다.
2023년도 5월 8일 8시에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러면 AP 캘퍼스 AB와 BC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들이죠. 일반적인 문제는 BC도 마찬가지, AB도 마찬가지 일괄성된 질문 형태입니다. 문제, 유형.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중치 문제. 그리고 문제마다 점수를 줄 수 있는 스코어 가이드라인 문제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일관성 있는 질문 유형과 가중치 문제, 스코어 가이드라인을 당일날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시험 시간은 섹션 2는 1시간 45분, 섹션 2는 1시간 30분인데 AP 캘큘러스의 AB와 BC는 시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약 3시간 이상 집중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든 미국 수학입니다. 미국 수학 개통도. 미국 수학 개통도를 제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학부모들하고 상담할 때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엘지브라, 지오메트리, 기하, 엘지브라 2.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범위가 들어가죠. 폴리노미얼, 다항 함수입니다. 함수. 이게 2차 함수 쭉쭉 나가면서 시리즈, 등비수열, 여기에 등비수열, 등차수열, 기하수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제가 좀 쉽게 프리캘클러스와 어드밴스 캘클러스를 나눴는데 프리캘클러스가 AB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걸 BC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안 나갑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나가긴 나가더라도 BC에 있는 문제를 맞추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알아두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5점 만점에 5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CQ. MCQ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45문제 중에 105분간을 풀어야 됩니다. 30문제, 파트 A가 30문제, 파트 B가 15문제입니다. 30문제가 나오고 60분간 풀어야 됩니다. 계산기 불가입니다. 그래서 AP 캘큘러스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직접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15문제는 45분인데 이거는 계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가르쳐본 결과 계산기를 사용하는 15문제는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맞출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가장 킹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AP 캘큘러스에서 주관식 문제입니다. 이 파트 A에서 두 문제 파트 B에서 네 문제인데 계산기를 사용하는 두 문제를 30분 만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사용하는 이 두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그럼 계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숙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틀리면 큰일 납니다. 파트 B에서 네 문제를 계산기 없이 네 문제를 풀면 60분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는 객관식에서 30문제, 주관식에서 4문제, 총 34문제입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문제는 객관식 15개, 주관식 2문제죠. 2문제. 그래서 이왕이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2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17문제. 총 52문제입니다.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MCQ, 객관식이죠. 객관식. 파트 A가 30문제를 60분간 풀어야 합니다. 계산기 불가입니다. 파트 B, 15문제를 45분만 풀어야 합니다. 계산기. 이거는 이제 따로따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60분, 30문제. 그래서 한 문제당 2분 정도. 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데, 마킹하고 마크를 하면 한 문제당 1분 30초. 90초. 네. 문제를 딱 보자마자 바로 짝짝짝짝 풀어줘야만 우리가 30문제를 다 할 수가 있죠. 계산기 사용하는 문제는 15문제인데 이거는 속달되게 빠른 스피드로 쳐야 됩니다. TI 84, TI 89, 그리고 Voyage 200 기종. 저는 뭐 TI 84도 쓰고 89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속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관식 문제 6문제는 90분에 풀어야 됩니다. 두 문제, 파트 A에서 두 문제는 계산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계산기, 이건 필히 맞춰야 됩니다. 맞추자.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네 문제가 있는데, 이게 60분인데, 요게는 좀 두 문제만 좀 맞추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45문제를 1.20 곱하면 54점. 주관식 9문제는 6점입니다. 54. 총 108점이죠. 만점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5점을 받으려면 108점 중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5점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객관식 45문제 중에 여기서 한 10개만 틀린다는 거죠. 35문제를 맞추자. 45문제 중에. 그러면 이왕이면 계산기 15문제를 다 맞추고 여기에서 한 20개 정도를 맞추자. 계산기 사용하지 않는 문제를 20개를 맞추자. 계산기 사용한 건 15문제 전부 다 맞추면 35문제죠. 그 35문제를 1.2를 곱하면 42점입니다. 주관식에서는 이게 이제 계산기를 사용하는 거는 두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30분 동안 푸는 건데 이게 좀 가르쳐 본 결과 애들이 두 문제를 좀 계산기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트 B 계산기를 사용하지가 않는데 네 문제를 전부 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계산기 사용하는 두 문제는 맞추고
여기에서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맞추자. 그럼 네 문제를 맞춰주면 9점이 나오죠. 네 문제를 맞춰서 9점을 곱하면 36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42점을 받고 밑에서 36점을 받으면 78점이 됩니다. 이 78점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주관식에서 만약에 하나를 틀려버렸다. 69점이란 거. 난감하죠. 그러면 4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관식에서는 반드시 네 문제를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주고 여기에서 좀 약간 틀려야 되는데 30문제 그죠? 중에 10개를 틀면 20개를 맞추고 여기서 15문제 맞춰줘야만 35문제 자 MCQ를 객관식 10개 틀린 거는 10개를 틀린 거죠. 그럼 틀리는 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잘하는 게 아니고 주관식 두 개 틀리는 건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70점 이상 받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70점 이상 받아야 5점이죠. 108점 만점에 70점 받아요. 7점 이상 받아야 되고 기출문제만 다 풀어주면 기출문제만 다 풀면 70점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시켜봤더니 70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70점이 안 나오면 밑으로 가면 4점을 받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90점 기출문제를 외에 좀 제가 풀어주는 예상 문제까지 풀어주면 90점 이상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최소한 85 내지 80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7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5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P 캘큘러스가 공부만 하면 충분히 5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